우리도 그 순교 정신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구현하고자 우리들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성원에 특별히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번에 수교분들 다음 주 정도에는 포스터가 오리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많은 포스터를 요청하고 싶어요. 백상위 순교사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초상화를 완성해서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포스터는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 그 각 사람들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떤 분들은 이 자료조차도 얼마 안 되고 사진을 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상상해서 내 얼굴들을 위해 그게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면은 소재지가 좋은 작가들이 이렇게 해낼 수 있겠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뭐 50명이다 60명이다 혹은 우리 지금 성인들이 몇이죠? 백상위 순교성인이잖아요. 한 분 한 분 그 캐릭터를 그려내는 것은 쉽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성인들이니까 다들 아주 굳은 신앙심 갖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유순한 그들 모두의 그 심성을 얼굴에 표현해낸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영적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순교성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어수선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흔들림 없이 우리들 신앙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달 됩시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좀 불편하다 또 얼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익숙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익숙해졌어요. 바깥에 나가면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우리 이상하고 서울에서는 뭐 요즘 우리 여기서 마스크 가지고 그렇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없이 버스를 타면은 우리 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되겠죠. 올해 연말이 되면은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는데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개발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 중에 뭐 아스피린이나 무슨 감기약, 치료감기약 지금 이렇게 지어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멋진 얼굴 표정도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저도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그 마스크 안에 감춰진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는 다들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줄 알아서 살아갑니다. 강론할 때 저희 사제들 마스크 없이 이렇게 강론 다름을 확인
느끼긴 하죠. 어떤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것 외에 삶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해석은 안 되는 것들을 행한 경우, 그곳에서는 꼭 좋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악이라는 거고, 혹은 공동체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죄라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벌도 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윤리도 쪽에서는 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악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있어요. 그 일련의 것들 이 독서는 정말
사랑에 있어서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관심을 늘 받아서 나 역시 그것을 대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느끼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간음에서 화합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들이죠. 이 모든 것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안으로 모두 수렴된다.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십시오. 사랑에 있어서 빚진 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충고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김어진 신부님이 강론에다가 너나 잘 하세요 아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누군가 이웃에게 충고해 준다니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섬세한 피조물인지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순하게 충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지 충분히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김신부님, 그래서 김신부님은 아마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충분을 해주려고 한마디 했더니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이 말씀이 나나 똑바로 하라 하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내가 아가는 좋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행동을 교정잡도록 충고해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1독서에 아주 명료하게 나오죠. 에제켈 예언서에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내가 예언을 하도록 너에게 예언의 말을 줬는데 네가 악인에게 가서 너 죽는다. 그래 가서 한번 해보자. 내가 예언의 말을 너에게 이렇게 줬어.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죽는다 라고 내가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만일 그 예언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말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그 직분이라는 것이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온전히 우리에게 당신 전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만 에제켈 예언서는 그 받은 예언의 말씀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을 지닌 말씀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악인이 그 말을 듣고도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가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죽게 된 그 벌을 너는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예언증이라는 겁니다. 너 점쟁이처럼 내일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알아가시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대상에게 부여받은 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름받고 세례 성사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 가문의 같은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언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말씀 1독서, 2독서 보고 세 가지 독서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하게 될 텐데, 표현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이